오늘은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나에게 쓰는 편지. 친절한 송미 씨, 잘 지냈어. 이루고자 하는 일 이루며 매일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가득이야. 많이 사랑해, 송미가. 도영아, 올 한 해 수고 많았어.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 지금처럼 늘 흘러가는 대로 신년도 잘 지내보자. 홍시야, 올 한 해 제일 두려웠던 버림받는 경험 속에 온전히 있어 본 거 진짜 멋있었어. 날마다 성장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많이. 정윤아, 넌 곧 42살, 소정인 5살이네. 지금껏 고생했고 잘해왔어. 앞으로도 화이팅. 넌 잘해낼 거야. 사랑해, 내 자신, 그리고 내 딸. 진이야, 너의 새로운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해. 두려워 말고 2022년 물 흐르듯이 살자. 사랑해. 안녕. 22년에 25살 되는 호정아, 과거에서 미래로 편지를 보낸다. 네가 이 글을 들을 때쯤 뭐 하면서 지내고 있을까? 그때쯤에는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길 바래. 그리고 호정아,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못해본 것도 해보자. 비행기 타기, 연애도. 그리고 성격을 고칠 수 있다면 고치는 방향 쪽으로 가자. 나 자신아, 사랑해. 은주야, 고마워. 네가 나를 지키느라 그토록 괴로워했다는 거 알아. 나는 네 덕분에 회복되어 가고 있어. 그러니 약속할게. 22년에는 꿈이 현실이 될 거야. 잊지 마. 나는 늘 네 곁에 있어. 걱정 많은 너에게, 꿈을 꾸는 내가. 과거를 수용하고 잊어버리자. 앞으로 써니즈와 함께 긍정 파워. 고맙습니다. 유주아. 나야, 건강하고 행복하자. 사랑해, 보라. 소희야, 2021년에 많은 추억이 있었지? 너의 2022는 새로운 에너지와 정화의 기회가 될 거야. 놀이터에 온 것처럼 즐겁게 놀아봐. 너의 매일을 응원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지연아, 좋은 때에 좋은 게 오고 있으니 지금 이 순간을 좀 더 즐겨보자. 늘 잘하고 있고 내가 나여서 참 좋아. 사랑해. 혜미야, 불안할 때 직면을 선택하는 용기, 단절보다 연결을 선택하는 힘은 이미 너에게 있단다. 사랑한다. 태규야, 새해에는 과거와 미래의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진정한 나에게서 가볍게 경험하듯 집착 없는 즐거운 한 해가 되자. 생각이란 고통으로 인해 힘들었던 2021년아, 그래도 네 덕분에 많은 걸 배웠다. 고마웠어. 잘가. 혜영아, 올해에는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지만 2022년에는 현재에 집중하는, 매일을 살고 뒤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내자. 사랑한다. 반짝반짝 빛나는 서연아, 온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많이 사랑해. 지원이랑 지민이랑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하지원, 하지민,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해. 안녕 다이앤. 누구보다 더 높이 오르고 더 크게 성장하고 싶었던 너였지만 네 에고가 강해질수록 더 처절하게 무너지는 경험을 했던 2021년 한 해였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지금 이 시기가 나에게 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해. 정말 소중한 게 뭔지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언제나 항상 네 곁에서 든든한 네 편이 되어줄 거야. 넌 있는 그대로 완벽해. 사랑해. 안녕, 새봄아. 그동안 추운 겨울을 보내느라 고생 많았어.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너는 스스로 너를 잃다가 지금 다시
찾기 시작했어. 이 여정의 끝은 아마 내 삶 전체겠지. 그럼에도 스스로를 놓지 않고 잘 살아냈던 너가 대견해. 정말 가족, 친구 모두가 너를 외면했을 때 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사람은 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 넌 정말 멋져. 넌 나약한 자신을 더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었어. 단단해졌고 넌 승리한 내면의 전사야. 이제 올 새로운 봄을 축복하고 응원해. 사랑해. 디어 현정.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게 아쉬움보다는 충분했다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길 바래. 2022년에는 네가 계획한 연공수행 1월 1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나가길 진심으로 바라며 한 가지만 부탁할게. 모든 상황에서 너 자신을 무한 신뢰하며 매 순간 용기 내기를. 너가 찐이야. 사랑해. 태연아,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셔서 얼마나 충격이고 괴로웠니? 하늘에서 편안하게 계실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버텼어. 기특해. 지금까지만큼만 딱 그만큼만 하자. 2022년은 평안한 한 해가 될 거야. 혜원아, 화이팅 하자. 사랑해. 올 한 해 무던하게, 잔잔하게, 그러다가 한 번씩 파도가 몰려오면 일렁이며 그렇게 또 살아냈어. 다가오는 해에도 또 그렇게 밀려오고 빠져나가는 파도랑 또 같이 가는 거야. 신나게 아싸 좌니도 써니즈도 화이팅입니다. 내년에도 함께해요. 박경옥, 나의 삶은 아무 문제도 없어. 지금껏 잘해왔고 잘하고 있어. 2022년은 소망하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니 즐겁게 살자. 현진아, 퇴사하고 너의 가치를 찾아 걷게 되어 너무너무 축하해. 지금처럼 자아를 챙기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다 보면 비전을 실현하는 날이 올 거야. 나는 널 언제나 믿어. 나율에게. 나율아, 너의 힘든 삶을 몰라줘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 아마도 너의 힘든 점을 또 잊어버리고 화났다고 뭐라 하고 짜증난다고 뭐라 하고 미워한다고 뭐라 하고 싫어한다고 뭐라 하고 인간관계 못한다고 뭐라 할지도 몰라. 아마 그럴 것 같아. 내가 아직 반석 위에 집처럼 견고히 서있지 못하거든. 그러나 이 말은 해줄 수 있어. 난 널 사랑하고 싶어.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그러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 앞으로는 좀 더 자주 만나자. 뽀뽀. 안녕 은지야. 2021년에는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해서 힘들었지. 그래서 4월 말부터 자기개발을 시작했고 이제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지내는 게 너무 보기 좋아. 내년 2022년에는 목표한 꿈 10억, 아빠한테 집 사주기 반드시 이루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다고 꼭 용기를 주자. 사랑하는 희화야, 1년 동안 사느라 고생 많았어. 애 많이 썼지? 아등바등 하느라 잘 살아내느라 많이 고생했어. 올 한 해는 여러모로 너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한 해였어. 여러 곳을 면접 보며 공부하느라 심신으로 많이 지쳤을 거야. 좌절되고 낙심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일어서 주어서 너무나 고마워. 넌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거 알아, 화야. 네가 꿈꾸고 바래어왔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애쓴 너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앞으로도 너의 꿈과 너의 소망을 위해서 나아가길 나는 응원할게. 너를 아낌없이 지원하고 너를 아낌없이 사랑할게. 지금까지 잘 커와준 너에게 고마워.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야. 소중한 존재야. 네 부모가 너를 아프게 했어도
집합일 수 없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란다. 넌 너무나 귀하고 귀한 아이란다. 이제는 너의 세상에서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시도해보렴. 두렵지만 무섭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를 응원하고 지켜줄게. 우리 함께 손잡고 우리 늘 함께하자.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너의 삶을 응원해. 명희야, 명희야, 수고 많았어. 올 한 해 변화되고 성숙해진 모습에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네. 새해 다가올 삶은 어떨지 너무 기대가 된다. 삶의 풍요로운 경험에 흠뻑 빠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랄게. 너의 삶을 언제나 응원해. 받느니 정연이에게. 2021년 정말 힘들었던 해였고 우리에겐 얻어갈 게 정말 많았던 해였던 것 같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꿀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 인생은 원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니 삶이 한결 수월해졌어. 늘 내 곁에 있어주는 정연아, 내년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어. 너는 실천 잘하니까 잘 해낼 거야. 나는 믿어. 정연아, 2022년도에 감사할 일과 웃을 일이 많기를 바랄게. 즐겁게 살자.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해. 사랑한다. 보내느니 정연이가. 예은이, 나에게 쓰는 편지. 올해는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래도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성숙해져가는 너가 최고야. 앞으로 다가올 해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힘이 단단해진 너가 벌써 기대가 된다. 행복도 성공도 다 현재에 이미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자.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 너를 응원한다. 백하에게. 순탄하지 않았던 1년이지 인생은 언제나 그랬듯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 있는 힘껏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절망적인 현실이 펼쳐졌을 때, 지쳐서 그만두고 싶을 때, 그 모든 순간마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정말 고마워. 내년에도 우리 잘해보자. 사랑해. 보윤아, 2021년 정말 수고했다. 2022년 드디어 고대하던 너의 시대가 왔다. 무엇이든 될 수 있고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보자. 두 번 살아도 또 살고 싶은 내 소중한 인생을 사랑하고 지금 존재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한다. 올해 참 애 많이 썼다. 그 어렵고 많은 일들을 다 해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많은 의미가 있지. 앞으로도 내 건강과 행복을 살피면서 살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나씩 둘씩 하면서 살자. 올해 정말 수고 많았다. 이명선. 양이야, 오늘 한 해 정말 고생 많았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네. 정말 고생 많았어. 양이야, 나는 언제나 죽을 때까지 너의 편이라는 것만 잊지 마. 건강하고 평온하고 스스로를 가장 아끼는 2022년이 되기를. 사랑해, 양이야. 지연아, 올 한 해 외부적으로도 내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변화들을 겪어내느라 수고가 많았어. 다가오는 새해에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보다도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최우선으로 믿으며 살아보자. 너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사랑 그 자체인 존재란다. 이 진리를 무의식 깊은 곳까지 진심으로 믿어보기 위해 애써줘서 참 고마워. 2022년에도 잘 부탁할게. 사랑해. 사랑해, 지연아. 그대의 빛을 반사하는 낮과 밤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우주 모든 만물이 나에게로 오고 그대의 온몸 구석구석을 돌고 나에게로 돌아오는 바람결에 실린 숨결이 나의 온몸 구석구석의 생명을 깨웁니다. 당신이 있어 나는 더 이상 어떠한 순간도 외롭지 않아요. 모든 것에서 당신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경. 승은아, 올해 너가 계획했던 걸 다 이루진 않았지만 그건 중요치 않아. 살면서 처음으로 너 자신의 평온을 위한 매일을 살았으니까. 2022년의 365개의 하루들도 온전히 너 자신으로 살게 해줄게. 사랑해. 안녕, 지현아. 올해 정말 잘 버텼다. 고생했어. 정말 바빴고 마음고생도 많았지. 힘들었던 것들은 나에게 주는 좋은 교훈으로 남았으면 해. 넌 나중에 꼭 정신질환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발표하렴.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어. 넌 짱이잖아.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해. 전하, 사랑해. 승화야, 올해 많이 힘들었지? 너 성격에 그동안 고생하고 애썼다. 내가 알지, 네 마음이 어땠는지. 이제 됐다. 마무리하고 내려놓자. 사랑과 감사 속에서 새롭게 할 일이 많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기쁘게 지내자. 늘 고맙고 마음 깊이 너를 사랑해. 올해도 수고했다는 뻔한 말이 이번 해에는 유난히 와닿는구나. 코로나로 인해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지. 먼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이사도 했고 하던 일도 멈추게 되었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마음 공부를 시작해보고 마음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결국 자격증까지 따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게 되었잖아. 그 과정 하나하나마다 울고 좌절하고 웃고 다시 힘내보고 결국 내게 필요했던 것은 마음 공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 마음 공부를 하면서 마침 김상훈 작가님, 써니즈님, 법상스님, 하루님, 하봉길 감독님 이분들을 알게 되었는데 써니즈님이 이분들을 다 알고 있고 인터뷰도 하시는 거 보고 되게 신기했잖아? 크크. 결국 우리는 하나로 연결돼 있구나. 마음 공부의 본질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내 마음의 평온도 얻었고 집착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니 오히려 내가 얻게 되었어. 2022년도 세상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면 겸허하게 배우고 만날 사람이 있다면 만나고 겪어야 할 일이 있다면 담대하게 겪어나가면서 인생을 멋지게 경험하길. 초록고양이 JH 양양. 순예야 안녕. 반가워. 30살 초반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너무나 먹먹해 헛웃음이 나는 그날이 기억나네. 많이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며 수술하면 괜찮겠지 생각했지만 예상 밖의 사기라는 시한부 선고에 울음이 멈추지 않았던 그날, 지금 기나긴 여정을 지나 6여 년간의 전이와 여러 가지 힘든 속에 한 달 전 간의 전이가 되어 충격에 빠졌었지. 어느덧 마흔이 되고 이제 곧 마흔 하나가 되는데 너무나 그 여정들이 힘들었었지. 지금 다시 두 번째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문득문득 죽음의 두려움이 들 때도 있지만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현재 내가 존재함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보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 순간을 살아가자. 2022년은 어떤 한 해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았으면 어떨까?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때로 정신적으로 힘들어 숨쉬는 것도 뭔가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그동안 진짜 너무 힘들었고 어려움을 혼자 끌어안고 주위의 눈치도 많이 보고 힘들었지. 이제 조금만 그 짐을 내려놓자. 잘할 수 있을 거야. 순애야, 사랑한다. 너는 누구보다 사랑스럽단다. 아자, 아자, 파이팅!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자. 2021년의 소희야, 안녕. 어린 시절 멀어 보였던 20살도 이제 끝에 다다라 21살이 되는구나. 올해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위 사람들도 잘 챙기고 온기 가득한 마음을 나누며 내가 하고 있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집중하는 하루들을 많이 만들어낸 한 해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세상에 도움을 주고 싶은 너의 마음을 나는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게으른 하루를 보내면 스스로를 나태하다고 인지해 다시 계획한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속상함을 느끼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라. 항상 노력하는 너의 모습을 오랫동안 봐왔고 너가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소중한 너와 무슨 일이든 함께 할 테니 때로는 열심히 살아보려는 선한 마음이 가끔은 나에겐 힘이 들 때도 있더라. 하지만 사랑을 좋아하는 너는 주변 사람에게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전하며 또 다른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이기에 스스로를 사랑하며 용서하고 다시 일어나 묵묵히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PT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오늘은 나 자신을 용서하기로 했다. 밝게 빛나는 소희야, 앞으로도 네가 가진 밝고 따뜻한 마음씨로 소희를 오래오래 지켜서 다른 소중한 이들에게도 밝은 빛을 비추어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갈 거라 믿는다. 항상 고맙고 지금처럼 순수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길 바란다. 사랑해, 소희야. 은주야, 2021년 어땠어? 최근 몇 년 동안 느낄 수 없었던 평온함을 찾아가는 해였던 것 같아. 그동안 너에게 일어났던 일들, 마음을 나눴던 친구의 죽음, 아버지의 사고, 회사를 퇴사하고 불안했던 날들, 그것들이 너를 힘들게만 하려고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필요한 일이었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그 일들이 있었기에 써니즈 채널을 알게 됐고 마음 공부라는 것을 알게 됐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지금의 유쾌하고 재밌는 네가 됐잖아. 너는 이제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만 남기고 나쁘고 힘든 기억은 잊어버리길 바래. 어쩌면 벌써 이미 다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나는 이제 네가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해. 장녀로서, 언니로서, 누나로서 너에게 주어진 그 이름들을, 그 책임들을 없앨 순 없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너를 먼저 챙기고 보살피고 믿어줘. 그럼 넌 반드시 잘 될 거야. 아, 그리고 중요한 거. 밥 잘 챙겨 먹고 잠도 잘 자고. 밥 안 챙겨 먹고 잠도 못 자니까 그때 보이스피싱 당했잖아. 크크. 마지막으로 아직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주 가끔은 아주 약간은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하기도 하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은주야, 아주 잘하고 있어. 내년에도 잘 부탁해. 윤미에게. 안녕 윤미야. 너에게 참 많은 일이 일어났던 격변의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구나. 항상 어디에 있을까 궁금해하던 반쪽이자 너의 베스트 프렌드인 남편을 만나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매일 행복하다는 감정을 종이에 서서히 물이 들듯 느끼고 있는 너의 모습이 나는 참 좋다. 생각만 해도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가슴에 간지러운 떨림을 주는 존재가 생길 거라는 건 절대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우주는 너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을 보내준다는 말을 절실히 실감하게 한 해였던 것 같아. 그치? 큰 기쁨도 있었지만 우정이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상처도 받았지.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에게 너로서 온전히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 너로서 온전히 존재할 때 판단 평가를 받고 온전히 너를 숨기고 포장할수록 성장했다는 평가로
그들에게 환영받는다는 사실이 너를 많이 괴롭게 했어. 분노라는 감정이 자주 너를 삼켰던 밤도 있었고, 때로는 아침에도 낮에도 불쑥불쑥 분노가 너를 찾아와 하루 종일 괴롭기도 했지. 하지만 말이야, 그때 너에겐 그 분노와 괴로움이 필요했던 것 같아. 덕분에 너는 지금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네 존재 자체로 온전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잖아. 그게 우주가 너에게 주려던 메시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레슨의 과정은 매우 혹독했지만 우주는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보내줬고, 너도 누군가는 있는 그대로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윤미야, 올 한 해 매일매일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려 애쓰고 노력해줘서 고마워.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너를 괴롭히지 않아주어서 고마워. 너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내어주어서 고마워. 매일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주어서 고마워. 너를 잘 돌봐주어서 고마워. 있는 그대로의 너를, 있는 그대로의 그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사랑해주어서 고마워. 서로를 지탱하는 단단한 나무처럼 너의 버팀목을 찾고, 너도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주어서 고마워. 하늘을 자주 보며 오늘 하늘이 너무 예쁘다 며 하늘의 아름다움을 만끽해 주어서 고마워. 참 이상하게도 하늘을 보며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유난히 가까워 보이는 달을 보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던, 날짜도 기억나지 않는 순간에 느꼈던 찰나의 폭신폭신한 감정들이 유난히 떠오른다. 너에겐 그 순간들이 온전한 행복이었나 봐. 윤미야, 항상 평온하고 잔잔하지 않아도 괜찮아. 햇빛도, 폭풍우도, 가뭄도, 홍수도 모두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는 걸 앞으로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년에도 너를 위해서 하늘을 자주 봐줘.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새벽 2시 5분 윤미가. 성희야, 너가 에고든 참나든 허공이든 몸이든 지금 이렇게 말을 걸 수 있다는 것이 새삼 신기하고 고맙다. 이름이 있어서 고맙고 이름이 없어서 고맙다. 뭘 하든 뭐가 오든 지금과 인연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 하는 순수함이 웃기기도 하지만, 웃을 수 있을 때 마음껏 웃자.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자. 2021년 위로의 시간이었다면 2022년 용기의 시간이 될 것만 같아. 삶이 이끄는 대로 용기 내어 감사하자. 여기까지 써니즈에 보내주신 나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아서 공감과 위로가 되면서 동시에 용기와 감사함도 느꼈습니다. 2021년 써니즈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건강하시고 평온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올해도 당신이 최고였습니다.